이게 산타페라고? 뭐? 이게 몰래 카메라죠? 안녕하세요, 차마쌤입니다. 산타페 풀체인지 2차가 드디어 세상에 다 공개됐습니다. 이미 뭐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산타페 이거 이름 빼고 다 바뀌었다. 아니 전면부 이게 어딜 봐서 산타페냐고. 측면부? 아니 이게 어떻게 산타페예요? 후면부? 아니 이게 산타페를 보여달라니까? 네, 처음 봤을 때 제 반응이 진짜 딱 이랬습니다. 자, 자동차 유튜버 5년차인데요 이런 풀체인지는 또 처음 봅니다. 이거 너무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좀 지나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제가 볼 땐 대박 예감입니다. 이 영상은 성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솔직히 이번 산타페 기대 이상의 풀체인지로 나왔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산타페 풀체인지의 핵심 키워드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스카예요. 박스카 말 그대로죠. 차체가 박스처럼 네모난 차예요. 현대차는 이 네모에 꽤 진심입니다. 전기차 라인업에서 네모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요,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픽셀. 전기차 브랜드인 아이오닉을 대표하는 모양이죠. 이거 그냥 랜덤하게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의외로 매우 한국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습니다. 바로 미음, 우리 한글에 들어간 그 미음입니다. 산타페는 전기차가 아니죠. 내연기관 차입니다. 그것도 국민 SUV, 매우 중요한 차종이죠. 이 차에 현대차가 심은 특별한 네모, 이번에는 그 네모가 차체 공간이 된 거죠. 박스카로 말이에요. 박스카로 뭐 대표적인 차 G-Wagon 떠오르죠. 다 좋은데 너무 대중적이지 않아. 가격이 비싸. 옵션 막 넣고 하면 2억 가까이 됩니다. 내가 당장 살 수 있는 박스카 국산차에도 있죠. 레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경차 오너 됐잖아요.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딱 그거거든요. 레이냐 캐스퍼냐. 물론 저는 캐스퍼를 택했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께 영상으로 알려드렸죠. 못 보셨다면 클릭해서 꼭 보고 오시고요. 근데 지금도 솔직히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 이게 레이였으면 어땠을까? 이게 됐을 텐데, 이런 거요. 좌우로 넓은 폭을 완벽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도 그렇고요. 막 조수석에 키 큰 사람이 앉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레이였다면 이 공간이 좀 더 넉넉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은 차급에서 공간을 최대치로 뽑는 거, 박스카 형태에서 가능하니까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보면 이 레이 매니아 분들이 있으세요. 2011년에 처음 출시된 차여서 세상에 나온 지 사실 벌써 12년 됐거든요. 강산이 다 변하고도 남을 만큼 오래됐는데 레이 매니아들이 많은 차종이에요. 이유 분명합니다. 바로 그 다른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공간 때문인 거죠. 동그라미랑 네모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 자체가 다르죠. 이번 산타페 풀체인지 박스카로 나왔다는 점, 출시되고 실생활에서 이 차를 운용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광활한 공간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패밀리카 SUV잖아요. 2열에 우리 애기들 태우거나 뭐 부모님 모시거나 이럴 일 엄청 많을 차라는 얘기죠. 공간이 넓은 건 무조건 중요한데요. 그냥 전장 늘리고 막 휠베이스 늘리고가 아니잖아요. 형태가 박스카로 바뀌었다. 공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아졌다. 저는 현대차가 이 산타페의 새로운 모습을 박스카로 정했다는 점에서 일단 박수를 보냅니다. 똑똑한 전략이었다고 봐요. 산타페 대박 예감 두 번째 이유, 새로움입니다. 벌써 한 3년 전이네요. 제가 2020년 1월에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 가전박람회죠. CES 2020에 출장을 갔었어요. 그때 현대자동차가 미래 기술을 이렇게 발표한 자리가 있었거든요. 정의선 회장님이 딱 나와가지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딱 하는데요. 귀에 딱 꽂히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시더라고. 그래서 직감적으로 알게 됐죠. 아, 저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구나. 그게 뭐였냐? 바로 Disruptive Innovation, 파괴적 혁신이었어요. 정의선 회장이 만든 말은 아니에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클레이튼 교수가 1997년에 실제로 언급했던 경영학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복시키고 시장의 주류가 되는 혁신 과정을 말하는데요. 기존엔 열등하다고 치부했던 기술이 고객들의 틈새 니즈랑 부합이 되면 그걸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단 거예요. 그때는 사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요. 이 신형 산타페 풀체인지를 보면서 그때 그 파괴적 혁신이 실현되고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 박스카에서 후면부에 넓은 테일게이트를 딱 열면 안쪽에 시트가 나오는데요. 어떤가요? 이거
완전 풀플랫입니다. 완벽한 평탄화예요. 아니 차를 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저도 꿈에서 봤거든요. 이거 실제로 풀플랫 가능하고요.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그 공간을 최대로 활용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사진을 보고 진짜 박수 쳤습니다. 이 루프에도 막 텐트 달고요. 안에는 실내를 무슨 거의 침대처럼 만들어놨죠. 완전 평평하니까 저렇게 테이블도 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저런 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화물 경차, 바닥이 평평한 벤, 캐스퍼 산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렸다. 산타페 살 걸 그랬네. 아니 차박 솔직히 그거 누가 얼마나 간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캠핑 인구 무려 700만 명 시대입니다. 동네 사람들 한 7, 8명 중에 한 명은 다 어디 자연에서 캠핑 해봤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국내뿐만이 아니에요. 캠핑 산업에 대한 글로벌 통계글을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캠핑 산업은 2023년 지금 현재도 성장하고 있고요, 수익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 캠핑, 레저, 차박하는 거, 이거 전 세계적 트렌드란 거예요. 자, 산타페는 미국, 중국, 유럽 등등 해외 시장 전체에 다 판매되는 수출 전략 차종이기도 합니다. 세계적 트렌드에 맞게 이 실내 공간을 최대치로 마련한 이거, 어떻게 보면 안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걸 조금만 캐치해가지고 2열 평탄화를 딱 시켜놓으면 모든 레저 캠핑 인구에게는 희소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껏 제조사가 이걸 제대로 많이 안 하고 있죠. 경쟁 모델인 소렌토 보세요. 역시 완전 평탄은 아닙니다. 다들 셀프로 이거 평탄화하거나 뭐 시공 맡기거나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자기가 셀프로 이렇게 평탄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형 산타페는 이게 된다는 거. 이걸 하려면 사실 이 시트 설계까지 다시 해야 되는데요. 산타페가 그걸 풀체인지 때 해냈다는 거죠. 국내에서는 물론이고요, 해외에서도 모두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기대는 되는데 걱정되는 것도 하나 있어요. 이게 풀플랫을 가능하게 했다는 건 아마도 등받이 쪽을 아주 평평하게 얇게 만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2열의 승차감이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제가 실물로 체크해 볼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플랫이 진짜 잘 되는 시트여도요, 막상 그 폴딩이 되게 무겁거나 뻑뻑하거나 이러면 실용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풀플랫을 실현하는 방법도 고급스럽고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외관에서도 아주 이 파괴적 혁신이 보이는데요, 자동차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램프입니다. 왜 그거 있잖아요, 제네시스 나올 때면 항상 제네시스는 두 줄이다 이런 거 하죠. 현대차는 항상 일자 램프였어요. 그래서 아, 현대차는 그냥 한 줄인가 봐 했는데, 이러면 왠지 제네시스는 두 줄이고 현대차는 한 줄이니까 현대차가 약간 꿀리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자, 그런데 이번 신형 산타페 전면부, 후면부 이 일자 램프가 어떻게 됐다? H를 입었다. 앞에도 커다란 H, 뒤에도 커다란 H입니다. 그게 진짜 막 촌스럽지 않고요, 좀 미래차 느낌으로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H라는 그 글자, 어디에도 곡선이 없죠. 박스카 특유의 직각 형태와도 매우 잘 어울립니다. 여기서 딱 제가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엠블럼! 이거 엠블럼만 바뀌었으면 진짜 끝났다. 이거는 완전 새로운 파괴적 혁신의 끝판왕이었던 거죠. 아쉽게도 이번 신형 풀체인지는 거기까지 가진 않았어요. 현대차가 이 H 로고를 정말 그 사랑하는구나 싶긴 한데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현대차의 H하고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이 엠블럼. 자, 이 엠블럼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게 앞으로도 쭉 이어질까요? 이게 끝까지 갈까요? 제가 왜 굳이 이런 걸 물어볼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입이 막 근질근질 거리는 거 뭔지 아시죠? 상상은 여러분께 맡깁니다. 산타페 대박 예감 세 번째 이유, 내외관의 확실한 고급감 향상입니다. 산타페는 제가 올해 가장 기다린 차종 중 하나예요. 여러분도 사실 분명히 저만큼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다림이 너무 길었잖아요. 솔직히 좀 지치기도 했었거든요. 특히 스파이샷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사진이 막 나올 때쯤에 이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지난 3월 기사인데요, 산타페 실내 논란, 고급형 디펜더. 자, 그리고 완전히 실내까지 이번에 싹 공개됐죠. 그랜저에서 처음 들어간 이 독특한 스티어링 휠부터 현행 산타페와는 너무 달라진 아주 깔끔하고 고급진 실내입니다. 측면 전부 외관 사진을 보면서는 또 보급형 레인지로보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디펜더 1억 넘고요, 레인지로버 2억이 넘습니다. 자, 현행
3,277만 원부터 시작하는 산타페. 당연히 풀체인지 되면서 가격 오르긴 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4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차잖아요. 억소리 나는 차량이랑 비슷하다? 이거 사실 엄청난 칭찬 아니야? 그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대중적인 차를 꽤 럭셔리하게 뽑았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디펜더 레인지로버에 들어간 이 12.3인치 디스플레이 신형 산타페도 똑같이 들어가고요. 제 눈길을 끌었던 거 바로 이 버튼입니다. 대시보드 왼쪽에 이거 버튼 있죠?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누르면 이 앞에 대시보드가 열리는 거예요. 글로브 박스 위에 수납 공간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제 캘스퍼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나왔던 막 코너 풀체인지 거기도 막 이렇게 수납 공간 있는데 덮개가 없거든요. 이러면 막 코너 돌 때 막 거기 물건 쏟아지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여기는 딱 수납 공간에 덮개까지 있다는 거. 아주 고급스러운 디테일과 실용성입니다. 거기 아래 글로브 박스 여는 버튼도 보세요. 보통 아래에서 커버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리잖아요. 근데 얘는 딱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방식으로 나왔다는 거. 이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별거 아닌 디테일에서 고급과 비고급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신형 산타페 구형에서 모든 걸 다 바꿨고요. 싼 마이로 바꾼 게 아니라 고급스럽게 바꿨습니다. 솔직히 실물 봤을 때 이 레인지로버 디펜더 실제로 생각날 정도면 저는 정말 이거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다 사진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차바스 형도 사진빨이 있습니다. 이게 고정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사진, 이것도 브랜드사에서 사실 홍보용으로 내놓은 화장한 사진이잖아요. 실물이 이 사진만큼 이렇게 멋지지 않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이 소재감이라던가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트의 고급감, 디테일 이런 거는 차바스 형이 실제 출시 현장에서 누구보다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거 뭐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겠죠? 독보적인 박스카 형태, 시트 풀플랫과 디자인에 담긴 파괴적 혁신, 거기다 수억짜리 차 부럽지 않은 고급진 실내 외관 디테일까지. 신형 산타페 풀체인지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서 이 차가 대박날 수밖에 없는 이유 한번 꼽아봤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제가 막 그 차의 실물을 보기도 전에 칭찬 세례를 퍼부는 차가 또 있었나 싶긴 합니다. 근데 기대가 크면 사실 실망도 큰 법이거든요. 이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약간이 아니라 너무 막 말도 안 되게 인상해 버리면 또 약간 정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실제로 가격이 얼마로 나오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매불망 기다린 그 산타페인 만큼 좋은 가격과 또 엔진의 기본기를 가지고 고급진 모습으로 실물 등장해 주길 바랍니다. 신차 리뷰는 차바스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실물 산타페 모습에 궁금하신 것들 댓글로 쭉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대신 마치 특파원처럼 꼼꼼히 그 차량 리뷰해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새롭고 재미난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빠이!